박금희도 뭐 덮어주려고? 신호사진. 아. 의미 있어지라? 응. 20세예요. 20세? 응. 지금 없니? 없어. 지금 바깥에서 자니? 응. 뭘 먹고? 응. 어? 응. 뭐? 응. 아버지만 어디 있니? 없어. 엄마는? 응. 교환을 청구한다고 6개월 화평하고 7개월이죠. 뭐 꽃집이 방문자가 많아졌고 그다음에는 자살해 죽는 사람이 많아졌다고. 자살해 죽는 사람 늙은이 젊은이 할 것 없이 자살해 죽는 사람이 많아졌죠. 불만 많지요, 지금 사람들이 불만이. 이 사람들이 손이 말하는 게, 이제 한 번도 합표 교환했단, 나라를 믿지 않는다, 나라를. 이제 앞에도 대기 합표 교환했다. 반항할 사람들이 뭔가 다 반항한다고, 지금. 까지 안 돼도 어디서 좀 뭔가 좀 뭐 소동이 일어났다거나, 뭐 뭔가 좀 싸움이 일어났다거나, 그런 소문 들어본 적 있습니까? 싸움이 일어났다는 소리는 뭐였니? 삐라 뿌렸다는 소리는 좀 들었어요. 북창구에서 삐라 뿌렸다는 거, 그러면, 그 우리 평남도 동에서도, 뭐, 삐라가, 뭐, 자유를 달라고 삐라 떨어졌다는 거. 그 잡아먹고까지는 안단 말이에요. 지금 안 지어보니까 삐라 사건이 많고, 낙소 쓴 사건이 많고, 낙소라는 걸 도는 건 아니라 무슨, 일부 하는 게 뭐, 기업소, 당비서나, 무슨 저직비서나, 이런 사람들을 낙수한단 말이야. 어떤 사람은, 뭐, 예를 들어서 누구다 하면 누구, 뭐, 타도하라고, 우리 당비서를 타도하라고, 뭐, 이렇게 쓴 것들이 나오고.